아파트 분양 열기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. 메르스 여파로 경제계 전반이 얼어붙었지만 아파트 분양 시장은 무풍지대입니다.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대기업 건설사의 견본주택 앞입니다.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행렬이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.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. 입구엔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. 메르스도 지역 청약시장의 열기만은 꺾지 못한 겁니다.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건설 쪽에 부흥이 좀 일어날 것 같아서 우선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메르스 여파를 우려했던 건설사 측도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. 2년여 만에 부산을 공략하는 이 건설사는 여세를 몰아 올해에만 4개 단지 2,8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. 업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공격적 마케팅입니다. 저희가 연이어 4개 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부산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지를 선별해서 추진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부산은 지난달까지 분양된 12개 단지 가운데 무려 11곳이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습니다.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올 정도지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.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현 정부의 임기 기간인 2017년도까지는 비교적 호황세를 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처럼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른 때일수록 과도한 투자 대신 실수요 위주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